안녕하세요, 데이브입니다. 옆에는 제 친남 동생이에요, 앤드루. 그리고 제 고향 친구 제이콥. 안녕하세요, 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에이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애들 먹는 도시락 가져왔어요. 이거는 도시락이 아니라 과자처럼 생겼어요. 근데 과자 아니고 Lunchables. Lunchables이라고 해. Lunchables? Lunchables. Lunch 써 있잖아. 응, lunch. 작은 점심. 초등학생들 많이 먹어요. 이게 식사라고? 식사예요, 네. Like kids eat this. You were the jam, dude. Everybody was trying to trade you their snacks for that. 미국에서 이거 가져오면 진짜 멋있네. 아, 진짜? 좀 비싸. 좀 비싸, 이거. 얼마 정도요? No, five? Maybe four. Maybe 한 4,000원, 5,000원이야. 신선하다. 피자 두 개 있고, 그리고 하나는 nachos. 한국에서 초등학생들 무슨 도시락 먹어? 엄마들이 요리를 해줘서 이렇게 작게 이렇게 뭐 소세지 반찬이라든지 밥, 햄, 쌀밥에 반찬류. 네가 열어볼래? 애니나 하나 한번 열어볼래? 땡큐 땡큐. 일단 피자부터. 아 진짜 과자 같은데? 도시락 맞잖아. 어? 안에 주스도 있어? 주스랑 도시락. 우와! 헐 귀여워! 애기들이 먹는 거 이렇게 생겼습니다, 도시락이. 깨알같이 만화도 있어요. 너무 귀여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식사 대용으로 먹는다고? 페퍼로니, 피자 빵, 그리고 치즈, 그리고 밑에 소스 있어요. 우와 우와 우와. Don't forget the crunch bar. 이거 디저트, 초콜릿, 그냥 피자 빵. 어 진짜. 소스? 피자 소스. 아 수천 너. 아 너무 아니야. 다 쓰면 안 되고. 이 정도? Spread. 오. 페퍼로니. 우와 우와 우와. 치즈 먼저인데? 오 마이 갓. 이렇게? You know, this looked a lot more appetizing when I was a kid. 맞아? 제인의 피자. Oh, yeah. 저는 치즈를 위에다가 이렇게 올렸어요. 한국에도 이게 이렇게 나오면 되게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아, 나 먹고 싶어 빨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즈 드디어. Baby, don't hang up on the phone. Hey. You're with it, but then you're wrong. 아, 추억의 맛. Still good. Still good. Still good. Dude, it's been like a while for that too. 맛있어. 맛 어때? 그래. 급식보다 맛있어. 그거 같다, 그 크런키. 크런키. 거의 똑같아, 크런키랑. 그리고 두 번째는 Lunchables Nachos. 똑같이 카프리산 하나 들어가 있고 이거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거. 뭐가 더 인기 많아? 피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나초랑 나초 치즈랑 그리고 소스. 소스, 예. 오케이. 들어오세요. 나는 칠리. 우리가 아는 그냥 낙초의 그맛이에요. 맛있어. 약간 동전보다 더 작은 크기예요. 치즈 맛있어. I'm a soft guy. 작아서 되게 한 입에 먹기 너무 맞아, 쉽고. 맞아. 나 그 치즈 소스 맛있어. 난 치즈 소스 너무 맛있어. Damn, son. He's enjoying it a lot. Right. 맛있어? Yeah, cheese is great. What do you like better? I think I like the pizza better. Pizza. Me too, pizza. 애니 나초? 난 미국에서 초등학교 때 이거 많이 먹는 도시락이에요. Very, very good. 그러니까 간단하고 있으면 진짜 나도 사 먹을 수 있던. 이거 한국에서 팔면 잘 될 것 같아? 이 피자는. 이 피자는? 이 피자는 잘 돼? 초딩들 만드는 거 좋아하겠다. 그게 매력이야. 초등학생들 이거 만드는 거 재밌어. 맞아, 맞아. 네, 오늘 미국식 도시락 먹어봤습니다. 초등학교 때 여자 번호 따는 법. In elementary school, when you finish this, you fold, and then you take a pen and you write your phone number, and like it looks like a hand phone, you know. Take it out, put your pen on it, and then you write your number with a pen, and then you give it. Hey, pretty girl, here, phone number. Oh, 약간 이거 이거네. Oh. And then you can call me at home because you have my number. 초등학교 때는 좀 고급스럽다. Because we didn't have cell phones, so that's how you get a girl your number.